지난 시간에 이어서 웨스트컵 파피루스 여덟 번째 칼럼에서 이번에는 22번째 줄부터 26번째 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첫 문장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요.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가 다른 하나에 도달한 후에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모른 단어 없죠? 자, 그 다음 문장. 그러자 그 거위는 꽥꽥대며 섰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단어가 꽥꽥대다라는 건데요. 음역을 읽어보면 가가라고 써 있죠? 왠지 소리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건 의성어를 표현한 것 같네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듣기에 거위가 꽥꽥 우는 게 아니고 가가라고 울었나 봅니다.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그리고 그는 그에게 오리를 가져와서 같은 것을 하게 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목이 잘린 그 동물을 거위라고 해석을 했는데 자,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새를 또 가져옵니다. 이거는 음역을 읽어보면 cat, 아라고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거의 뭐 오리, 그 가금류와 비슷한 종류일 것 같은데 이름이 다르고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앞에서 봤던 새맨이라는 새하고는 좀 다른 종류다. 그래서 여기선 그냥 앞에서는 거위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오리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오리인지 거위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뭔지 잘 모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그러자 왕은 소를 그에게 가져왔다. 거위도 머리 잘린 걸 붙이는 걸 성공했고요. 제디가. 그리고 뭐 오리도 성공을 했는데 또 그래도 미심쩍었나 봅니다. 왕이 그래서 한번더 소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고요. 자, 이 문장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카라는 단어가 바로 소를 뜻합니다. 사실 소를 뜻하는 단어도 굉장히 여러 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카라고 불리는 그런 품종의 소를 가져왔다고 써 있는 거고요. 이렇게 소를 데리고 와서 머리를 땅에 떨어뜨렸다. 그래서 머리를 잘랐다는 이야기죠. 이 문장에서 제일 앞에 있는 이 단어 떨어뜨리다라는 뜻입니다. 앞에 S가 없으면 그냥 떨어지다라는 뜻인데 여기 S가 붙었기 때문에 사역형이 돼서 떨어뜨리다라는 뜻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장. 그리고 제디는 마법의 주문을 외웠다. 마찬가지로 주문을 외운 거죠. 그러자 그 손은 그 옆에 서서 그의 올가미를 땅에 내려두었다. 라고 써 있는데 자, 일단 이 문장에서 이 단어는 옆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 방금 전에 봤었죠? 내려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 이건 땅이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옆에 있는 아홉 번째 컬럼의 제일 첫 부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소를 데리고 와서 머리를 치죠? 그러면은 이렇게 쓰러지겠죠? 예, 그리고 나서 제디가 주문을 외우니까 이제 몸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목이 없는 상태로. 이제 그렇게 되면 원래 소에 묶여있던 그 올가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냥 땅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8번 컬럼까지 다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웨스카 파피루스의 마지막 부분인 9번 컬럼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